가평으로 가볼까요? 절로 콧노래가 나온다는 즐거운 겨울 체험. 그 주인공은 바로 푸른 딸기. 겨울 딸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 겨울 딸기는 봄에 나는 딸기에 비해 더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유난히 크기 때문에 겨울에는 숙성기간이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과즙이 풍부하고 예, 맛있는 그런 예쁘네요. 딸기가 돼요. 아유, 맛있겠네. 본격적으로 딸기 수확하러 가볼까요? 딸기는 딸기 꽃 제대로 예쁘더라고. 딸기 따는 방법. 줄기를 잡고 돌려주기만 하면 톡! 무농약 재배라 딸기를 따서 바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꿀 딸기 등장에 너도 나도 식탐 폭발했습니다. 아우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그래도 체험도 너무 좋고 이 가격에 이 딸기를 딴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시장에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60여일 하우스에서 정성 들여 키운 딸기 하나 둘 따다 보니 어느새 한통 가득 찼네요. 예쁜 거면 많이. 딸기는 그냥 먹어도 꿀맛이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진한데요. 특히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수제 딸기잼 만들기. 자르게 딸기에 생각했는데. 설탕을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주면 나만의 딸기잼 완성이요. 신선한 딸기에 초콜릿을 듬뿍 발라 토핑을 골고루 뿌려주면 초콜릿 딸기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 달콤하네. 딸기와 달콤한 거였네. 초콜릿의 조화 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미 다 먹었어. 딸기잼도 만들고 디저트 만들기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 애기들 데리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싱싱한